미국 볼보 트럭은 지난 23일 올뉴 볼보 VNL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볼보 트럭에 따르면 신형 볼보 VNL은 공기역 학적 설계로 연료 효율을 최대 10%까지 향상시키는데 성공했으며 수소와 재생연료로 작동하는 전기배터리, 연료전지, 내연기관 등 미래 운송 솔루션을 포함해 향후 모든 기술을 위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북미 트럭 업계 최초의 24V 전기 인프라와 차세대 볼보 트럭에 도입된 능동형 안전 기능은 완전 자율주행 트럭의 향후 상용화를 위한 표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신 D13 엔진이 장착된 신형 볼보 VNL은 405에서 500마력 범위의 4가지 마력 등급, 1750에서 1950파운드 FT 등 3가지 토크 등급으로 제공된다. 여기에 최대 30% 더 빠른 변속 속도로 개선하고 최적화된 I-Shift 변속기를 통합했다. 안전 기능 또한 추가됐다. 파일럿 어시스트가 포함된 볼보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 플러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급 최고의 능동 안전 시스템이 신형 볼보 VNL에 함께 제공된다. 볼보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 플러스는 볼보 다이내믹 스티어링으로 구동돼 보다 제어된 후진을 포함해 어떤 속도에서든 기동성을 향상시키고 모든 도로의 측풍, 고속도로 크라우닝, 부드러운 갓길 또는 타이어 고장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응한다. 아울러 새로운 보행자 감지 기능은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경로에 있거나 사각지대에 있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이동 경로에 있는 물체에 대해 정면 자동 비상 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 운전자와 동승자 안전을 위해 북미 업계 처음으로 운전석과 동승석 에어백과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옵션으로 제공된다. 신형 볼보 VNL에는 효율적인 공회전 관리를 위해 새로운 통합형 볼보 파킹 쿨러가 적용됐다. 24V 배터리 시스템을 활용해 주차 시 운전실에 HVAC의 전력을 공급해 배기가스 배출과 엔진 마모, 연료비 절감을 지원한다. 특히 공회전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피터 부어호브 볼보 트럭 북미 사장은 완전히 새로운 볼보 VNL을 시장에 선보이면서 향후 운송 산업의 미래를 형성할 혁신을 다시 한번 선보이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신형 볼보 VNL 출시는 볼보 트럭과 고객, 운전자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형 볼보 VNL은 올해부터 버지니아주 더블린에 위치한 볼보 트럭 유니버밸리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